안녕하세요. 이별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 기능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활용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3-4개월 전쯤에 리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캐비어 그립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왔죠. 정말 마찰력이 어마어마해요. 손이 장갑 끼면 장갑이 타타타닥 그 박힌 느낌이 날 정도로 땀나는 상황, 비가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찰력을 원하신다면 캐비어 그립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슨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스퀘어로 치는 골프 스윙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스퀘어로 치는 골프 스윙은 나중에 응용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먹일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감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는 게 인위적인 손을 팍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프 스윙은 감는 거고 먹이는 거고 스핀을 먹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덜 먹이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때 그게 진정한 기술의 향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레벨의 향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연습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편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언, 드라이버, 웨지 그 순으로 툭툭 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번 아이언인데요. 실제로 제가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몸을 푼다기보다는 그냥 스윙을 할 때 마음가짐이 그래요. 여기에서 그냥 아래서 위로 이렇게 먹이는 거죠. 공이 있으면 탁구. 우리 탁구를 보면 어때요? 제가 그 판도라에서 설명드렸죠. 테니스와 탁구는 내 가슴에서 팍 칠 때 가장 큰 스피드를 낼 수 있지만 탁구도 마찬가지 이 테이블에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걸 살려 올릴 때 이렇게 건져서 올리죠. 걷어 올립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 골프공은 늘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도 죽으려고 하는 공은 살리는 것처럼 골프도 바닥에 죽어있는 공을 공중으로 살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먹이는 동작은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진으로 간다면 뭐 우리가 굳이 그러한 막 이런 동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아래에서 우리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는 아래에서 위로 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탁구나 테니스나 야구는 바닥에 있는 공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공을 계속 플레이하는 겁니다. 물론 테니스 맞고 오는 거지만 진짜 내가 치는 그 순간에 공을 늘 떠 있어요. 떠 있는 공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놓여 있는 플레이를 내가 손으로 치는 건 거의 골프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왜 골프에는 다른 클럽들, 가령 다른 스포츠 종목에는요. 로프트라는 게 없어요. 뭐 테니스 라켓에 로프트가 있습니까? 라켓에 로프트가 있습니까? 아니 야구 배트에 로프트가 있습니까? 공이 떠 있기 때문에 굳이 로프트를 주지 않아도 올려치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치면 내려가는 거고 이걸 할 수 있지만 골프공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띄우기 위해서는 로프트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번 아이언 쳐보셨어요? 2번 아이언 쳐보셨어요? 3번 아이언 쳐보셨어요? 만약에 7번 아이언 길이에 3번 아이언, 2번 아이언 로프트를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정말 아래에서 위로 올려 때린다 하더라도 가다가 툭 떨어져요. 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로프트에 도움이 없으면 그 공을 띄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골프에는 더 띄우기 위해서 그냥 로프트로만은 안 되니까 공에 백스핀까지 줘서 바람의 저항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공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루브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골프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걷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좋아 얘를 걷어 올린다. 좋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사실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죠. 드라이버는 그럼 떠 있는데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그나마 좀 떠 있으니까 로프트가 낮은 거예요. 한 10도, 11도, 12도, 뭐 9도. 그렇죠?
갑니다. 놓고 툭 그냥 먹이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얼만큼 휘는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느낌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어떻게 내가 먹일 건지 얘를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병옥이 그냥 정상 스윙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백이 사실 어떻게 가는지도 관심이 없고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왜? 뭐 습관도 됐지만 얘를 만약에 좀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덜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도 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적당히 먹일 때는 언뜻 보면 컨벤셔널 스윙하고 옥스윙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스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느낌을 치냐면 탁, 탁. 여러분들 이 능력이 제가 진짜 저희 회원님들한테 늘 시키는 거거든요. 이 레슨은 제발 하지 마라. 유튜브에서 하지 마라 라는 레슨이에요. 제가 생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골프 스윙은 먹이기를 사실은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먹이기를 기본적인 본능으로 한 다음에 끌고 내려오면서 치는 거지 무슨 끌고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하고 스퀘어 아휴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런 거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백스윙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 불편해서 못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는 라인으로 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아이언 딱 쳤고 드라이브 그냥 툭툭 때리는 거죠. 이것도 뭐 가운데다 두고 어떻게 쳐야 되겠다 아니라 그냥 아래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좋아 좋아. 잘 먹었는데 조금 일찍 먹였구나. 제가 이 먹이게 한다는 것도 설명 드릴 겁니다. 하나 둘 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스퀘어라는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스퀘어는 되지도 않는 건데 왜 스퀘어를 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쩌다가 하나는 하겠죠. 그냥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스퀘어 한 번만 제대로 치면 점수를 주는 거라고 하면 저는 하겠어요. 근데 골프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것도 먹인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러겠죠. 이거 봐. 이거 가운데로 가는데 왼쪽으로. 이거 필드에서 얼마나 멋있는 공인데요. 이게. 뭐 여기 지금 숫자 써 있어 200써 있다고 200에 집어넣어요? 뭐 제가 지금 양궁합니까? 사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골프는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실 필요가 있어요. 골프는 페어웨이라는 걸 줘요. 왜?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한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 그 안에만 놀아. 페어웨이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자들 뭐 US 오픈, 뭐 마스터스 그런 같은 대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시합이 아니라 신께 있는 사람들의 시합이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더 어렵게 하는 거죠. 또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아유 왼쪽으로 하면 꼬꾸라지는 거 싫으니까 이제 우측으로도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건 잘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진짜 잘 친 거예요. 진짜 잘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휘면 좀 일찍 먹였다. 우측으로 밀렸는데 좀 꺾이는 게 적었다. 그럼 늦게 먹였다. 덜 먹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골프는 처음부터. 이번에는 좀 늦게 먹였지만 먹인 양은 잘 먹였죠. 그렇죠? 또 아래에서 위로. 먹이는데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쳐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요? 어떻게 머리가 나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치는데. 자, 이제 연습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찍으면 전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싱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피니싱하면 힘든 건 사실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먹이다가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 약간 와이드하게 쓰고 여기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빡 때린다는 느낌이야. 세게 먹이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 세게 먹여보는 거예요. 뭐 피니쉬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점점 스피드업을 해보는 거죠. 넓게 치고 늘 이렇게 해도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때리는 것 같지만 촥촥
촥 그렇게 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럼 이제 샌드웨지. 근데 샌드웨지를 어떻게 이걸 먹여요, 사실은? 샌드웨지는 여러분들이 딱 그 똑바로 그쪽으로 치려고 단단하게 잡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어프로치가. 절대로 손을 잠재우면 안 돼요. 손을 잠재우는 건 손을 쓰면 안 되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땐 손을 안 쓰는 거지만 얘를 절대로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몸으로 돌린 거지만 완전 촉다운하고 먹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먹인 거예요, 지금. 손장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장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무슨 손장난이에요. 손장난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골프에. 손기술이지. 꼭 손기술 못 쓰는 사람들이 손장난이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렇게 먹였지만 이렇게 먹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스핀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먹이는 거. 그러니까 먹이는 건 처음에는 순방향 먹이기지만 순 먹이기, 역 먹이기, 연 먹이기 아니고 역 먹이기. 자, 여기서 이것도 먹이기예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여기선 요게 또 먹이기예요. 이런 식의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러닝 어프로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는 짧게 잡고 여기에서 내가 순간 타이밍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짧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으면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있으면 정말 길게 잡아도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제가 뒷땅이 나잖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또 그냥 봤으면 얘는 그냥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골프는 늘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레슨을 왜 받고 있어요? 먹이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골프 스윙은 왜 하고 있어요? 먹이려고. 이 먹이는 게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필드를 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배우면 필드를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먹일 줄 알아야지 주도적으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잘 치건 못 치건 간에. 그래서 그 먹이가 되면 모시고 나갑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의외로 아무리 초보여도 정말 그립 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10번 이내에 끝나고요. 골프 치다 오신 분들 저한테 딱 오면 L2L 하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뭐 이렇게 몇 개 하면 다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먹여요. 뭐 스퀘어라는 거 생각 안 하게 하고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드리고 있는 이 판도라 그리고 지금 연습 레슨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분들은 제 감히 얘기하건데 스윙의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면서 골프의 수준을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분명히 스코어도 많이 낮출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골프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는데 진짜 기여를 할 거예요. 옥스윙이.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 할 게 없어. 와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와서 배우면 커리큘럼이요. 5번이 스윙이고 5번이 쇼게임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재등록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가르쳐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 나머지 혼자 알아서 하세요. 뭘 더 배워요. 아, 혼자 다니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좀 배우세요. 그리고 역으로 먹이는 거 배울 때 그런 거나 좀 새로운 기술 배울 때나 오시지. 아, 그냥 가서 즐겨요.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먹이기. 우리 한번 2020년도, 2021년도, 2년 정도는 열심히 한번 먹여보시죠. 아셨죠?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랑 함께 열심히 먹여보시게. 자, 오늘 레슨 뭐 편안하게 들으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는 분들에게 이건 못 알려주겠는데 먹이게 알려주면 여러분들 진짜 평준화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